안녕하세요. 감팁입니다. 오늘은 이랑을 만들러 나왔어요. 고추모종은 300포기 심을 예정입니다. 저희 계산으론 11개의 이랑이 필요하네요. 관리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랑을 만드는 거라 두둑의 높이는 30cm 정도 됩니다. 고추밭 두둑의 높이는 20cm 이상만 되면 됩니다. 사실 관리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랑을 만들기가 참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겨우내 지운 흘러내리는 옆구리살 운동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괭이를 당겨봅니다. 관리기 없이 이랑을 만드시는 분들은 아빠님의 괭이 사용법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랑을 만드는 방법은 중심이 되는 줄을 살짝 밟고 줄의 바깥쪽 부분에 흙을 괭이로 끌어당겨서 줄 안쪽 두둑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흙을 다 끌어올리셨으면 기준이 되는 줄을 고랑이의 거리만큼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고랑이들 부분에 줄을 옮겨서 고정하신 후에 괭이로 퍼올린 두둑이 흙의 높이가 고르게 되도록 갈퀴로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나올 영상처럼 비닐 멀칭을 씌운 후 고랑이에 흙으로 덮어주시고 멀칭 옆부분에 고정된 흙을 발로 밟아서 다시 한번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비닐 멀칭을 덮어 볼게요. 일단 비닐 멀칭의 끝을 흙으로 덮어서 비닐 멀칭을 고정해 줍니다. 참,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영상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름을 친날 밭에 있던 이구 비닐을 씌운 겁니다. 여러분은 구멍이 없는 비닐로 멀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비료를 뿌리고 한주뒤 이구 비닐을 걷어버리고 구멍이 없는 비닐로 다시 멀칭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닐 멀칭을 혼자 하시려면 비닐을 다 펴지 마시고 1~2m 정도씩 펼치고 흙덮기를 반복을 하시면 수월합니다. 이 방법은 마지막 줄을 덮을 때 보여드릴게요. 만약 다 펼치고 덮겠다 하시는 분들은 멀칭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중간중간 비닐 멀칭 옆부분에 흙을 덮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80 넘으신 동네 할머니들께서도 혼자 멀칭을 하십니다. 물론 이랑의 높이가 높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흙으로 비닐 멀칭을 다 덮은 후에는 그림처럼 발로 꼭꼭 눌러주세요. 안 밟아주시면 비 오고 바람 불면 비닐 멀칭이 하늘 높이 날아다닙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줄입니다. 요약하면 고추를 몇 포기 심을지 결정하시고 이랑을 몇줄 만들지 계산을 하시고 줄로 틀을 잡아주시고 표시한 줄을 따라 괭이로 흙을 퍼올려서 이랑을 만들어 줍니다. 갈퀴로 두둑의 높이를 정리해 주시고 비닐 멀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멀칭 비닐을 흙으로 덮은 부분을 밟아 줍니다. 참 쉽죠? 눈앞에 별이 돌아다닙니다. 등은 땀으로 축축하고 얼굴엔 땀으로 범벅입니다. 농부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관리기가 있으시면 관리기로 이랑을 만드시고 멀칭만 괭이로 덮으세요. 시간과 힘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저희는 여기 밭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다 관리기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매일 되세요.